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제가 오늘 소식들을 전해드리기 앞서 제가 좀 전에 올린 영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앞부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0월 3일 미국 날짜로 10월 3일 오후 1시 42분에 CFTC 공식 트위터죠. 여기에 이 트윗이 올라왔어요. CFTC announces that federal courts finds that virtual currencies are commodities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제 분들은 영어를 대부분 잘 아시죠.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영어를 쓸 때 이 현재형 그리고 복수와 단수 굉장히 잘 구분을 해서 영어를 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문맥대로 해설을 해본다면은 이제 연방 법원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여기는 가상화폐라고 나와 있는데 암호화폐들을 상품들로 규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나와 있고 복수로 나와 있어요. 하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들을 이제 이거 상품들로 규정했다라고 나와 있고 그 이제 CFTC 공식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과 관련된 판결은 예 9월 26일 날 났습니다. 2018년 9월 26일 날 매사추세츠주에서 났고 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한국 날짜로 9월 28일 날 기사가 떴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마이 비트코인 페이라는 그런 그 암호화폐에 관련해서 어떤 이제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기를 쳤고 그것에 관해서 이제 소송을 당했는데 거기서는 CFTC가 기소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을 했으나 이제 법정에서는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상품으로 규정을 하고 이제 조사를 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분들이 맞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기사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본 것은 이제 단 하나만의 암호화폐 마이 비트코인 페이인가 그거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상품으로 규정을 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고 마찬가지로 10월 3일날 이 소식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호응을 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속보를 전해드리기 전에 굉장히 조심해요. 사실 이러한 것이 사람들의 판단을 이제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면에서 소심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보를 듣고 나서 저도 유튜버들이나 이제 트위터를 보면서 이제 천천히 봐요. 그래서 이게 맞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이제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체크를 했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여기 트위터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C3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딨지? 아무튼 그분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도 이렇게 그 사람은 거의 정보에 관해서는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C3닉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도 호응을 하고 알래스카도 호응을 하고 그런 것을 봐서 저는 아 이것이 이제 판결은 오래됐었지만 새로운 뉴스인가 보다를 하고 이제 확신하고 이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몇몇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판결 자체는 며칠 전에 나온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드렸다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해하게 만들어서 죄송하고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분이 여쭤보셨어요. 저기에 다른 그 유튜버 분이 계신데 유명한 유튜버 분이 계신데 이제 저랑 의견이 좀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저는 일단 항상 제가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배우는 입장이고 제가 전 영상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확실하지 100% 확실하게 이제 이것은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전 제가 항상 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 방송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정보를 전해드리지만은 그것을 한 번 더 의심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인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정보를 전해드렸고 저는 아직도 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선례가 판례의 선례가 판결의 선례가 리플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데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은 아직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유튜버들과 많은 트위터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제가 묻어가는 그러한
것도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항상 되게 조심합니다. 조심해서 전해드리기 때문에 예, 저는 아직 제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선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들이 상품들로 규정한다라고 이렇게 트윗을 내보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신뢰를 하고 또한 이렇게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후속적으로 추가가 더 뉴스가 더 추가돼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항상 제가 틀릴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현재 유튜브로 수익을 내지 유튜브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 낚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전해드리고 싶어서 한 것이고 그리고 저는 또한 관심 종자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부연 설명이었고요. 이제 오늘 준비한 정보들로 넘어가도록 소식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잠깐 넘어가기 전에 이 밑에서 제가 지금 엄청 웃긴 짤을 봐가지고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은데 이제 쭉 내리다 보면은 이제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쭉쭉 내리다 보면 바로 이 짤인데 이거 보고 제가 웃겨가지고 엄청 웃었습니다. 이거 이 사람 이거 아 죄송합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 보고 예 아무튼 이제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코인베이스.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코인베이스의 가치가 8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는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코인베이스의 그 볼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떨어져서 지금 궁지에 많이 몰린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11월 달에 벡트가 개장하고 이제 또 많은 DCEX도 곧 개장할 예정인데 그러면 이제 라이벌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코인을 상장하는 방식을 바꿨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구글에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이제 키워드 서치가 이게 검색이 그렇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낮아졌다고 합니다. 18개월쯤에 이제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하락장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바이낸스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지금 이게 2,500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이제 호주에 스타트업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기업과 함께 이제 공항을 중심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거래를 하는 그러한 것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 기업 이름이 여기 있는데 지금 잠깐 제가 못 찾겠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Travel by Bit 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에 2,500만 불을 투자함으로써 이제 공항들을 상대로 여행객을 상대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더 잘 알리고 더 실용화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인데요. 이게 지금 샘플일 것 같은데 좀 귀엽게 생겼죠? 자 여기까지고요. 대단하지 않나요? 좀 귀엽죠? 사람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센서를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돌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술의 발전이 진짜 어마어마하고, 이제 호주에 있는 공항은 전 세계에서 세 개로 바쁜 공항이라고 하고, 또한 그 근처에 이제 숙박 시설이나 음식점에서 암호화폐로 이제 지불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암호화폐 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제 Banco Santander Hills라는 이제 스페니쉬의 은행이 있나 봐요. 그래서 Giant Banco Santander라고 한 거면 좀 규모가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 이제 리플넷을 사용해서 자기들 이제 핸드폰 앱에 그것을 이제 접목을 시켰는데,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성공적으로 리플넷에 가입하게 될 은행이 한 군데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호재라고 보는데, 이러한 은행들이 계속 쌓여서 리플렛을 형성하게 되면은 XRP 가격은 이제 점차 지가 알아서 올라갈 것이라고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그랬죠. 그래서 조금 더 인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했으니까 리플렛이 형성되고 이제 XRP를 더 많이 사용하는 은행들이 늘어날수록 이제 계속해서 볼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들은 좀 더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찰리리, 그 라이트코인 만든 사람이죠. 만든 사람이 트윗을 올렸는데, 라이트코인에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적용을 해서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샀는데 결과가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하네요. 빨리 결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또 웃긴 짤인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공유하는 소식인데 굉장히 웃긴 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무, 이제 상승을 의미하죠.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무들이 이제 어떤 남자를 계속 쫓아가는데, 그 남자가 이제 여기서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계속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데 상승을 피해간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도록 하시죠. 자, 피하고. 예, 이렇게 상승장을 계속해서 피해서 달려가는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웃겨서 가져왔습니다. 예, 제가 전해드리는 소식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해드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고 또 다른 소식이 있으면 바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수고하십시오.